00138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SG글로벌입니다. SG글로벌, 은,는 동사 및 종속회사가 영위하는 사업은 크게 시트 봉제 사업 및 시트 사업으로 분류하고 있음. 시트 봉제 사업에는 주, SG글로벌, 예산 공장, 홍남 비에트남 텍스타일 회사가 있으며 자동차 시트 커버, 시트 트림 커버, 제조 및 판매를 영위. 시트 사업에는 주, SG글로벌, 인천공장이 있으며 자동차 시트, 타워 시트, 제조 및 판매를 영위하고 있음. 기업 개요 대시 사업 부문은 자동차 시트 커버를 생산하는 시트 봉제 및 시트 사업 부문과 분양 및 임대 부문의 부동산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음. 대시 사업 부문별 매출 비중은 약 90%가 봉제 사업부 및 시트 사업부가 차지하는 있으며 그 다음으로 분양, 임대의 순으로 매출 구성이 이루어져 있음. 대시 베트남 소재 자동차 시트 커버 임가공 업체 총남 비언트남 텍스타일과 디스플레이 임가공 업체 SG 일렉트라닉스 비너를 종속 기업으로 보유. 재무 대시 완성차 생산 물량 감소에 따라 봉제 사업 부문 및 시트 사업 부문의 매출 부진과 기타 사업 매출 감소로 외형은 전년 동기 대비 역신장을 기록. 대시 원가율 상승과 인건비 등 판관비 부담 가중으로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적자 전환되었으며 기타 수지 저하로 금융 수지 개선에도 순손실 확대. 대시 반도체 차량용 부품 공급 완화에 따른 완성차 생산 물량 증가로 시트 봉제 및 시트 사업의 수요가 확대되어 매출 회복 및 수익성 또한 점진적으로 개선될 듯. 2022년 12월 23일 기준 장마감 SG글로벌의 시가총액은 789억 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SG글로벌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피 873위입니다. SG글로벌의 상장 주식수는 4,496만 4,143주입니다. SG글로벌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SG글로벌의 퍼은 N/A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10.19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마이너스 14.82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마이너스 123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2735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0.67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마이너스 132원이고 추정 EPS는 N/A원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0.64배. 2736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N/A% 사인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의 N/A이며 목표 주가는 N/A1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48번지억 원, 48억 원, 마이너스 6억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8번지억 원, 마이너스 23억 원, 마이너스 56억 원입니다. SG글로벌의 재무를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52번지 08% 사인이고 유보율은 606.84%입니다. 부채 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많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회사의 자금이 많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313.69이며 전일 대비해서 43.04-1.83%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691.25이며 전일 대비해서 23.77-3.32%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SG글로벌의 2022년 12월 23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 1755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1825원보다 70원만큼 하락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1735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보다 높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상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SG글로벌의 종가는 1755원이며 주가가 SG글로벌의 20일 이동 평균선 및 볼린저 밴드 중심선보다 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SG글로벌의 종가는 1755원이며 주가가 SG글로벌의 241 이동 평균선 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동 평균선의 배열을 보면 장기 이평선인 121선과 241선과 481선이 역배열을 이루어주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와 20일 이동평균선 사이의 이격도가 101%입니다. 금일 SG글로벌은 는 거래량 77만 3,915 주가 거래되었으며 거래대금 1,395백만 원이 움직였습니다. 금일 거래원별 거래량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금일 매도 상위 거래원은 각각 키움증권에서 32만 4,500 신주, 한국증권에서 7만 4,947 주, 신한금융투자에서 7만 1,717 주, NH투자증권에서 5만 1,945 주, 미래에셋증권에서 49,685주를 매도하였습니다. 금일 매수 상위 거래원은 각각 키움증권에서 27만 3,846주, NH투자증권에서 6만 9,034주, 한국증권에서 6만 4,956주, JP모간에서 6만 4,247주, 미래에셋증권에서 5만 4,131주를 매수하였습니다.
최근 5일간 외국인은 17만 4,400신 내 주만큼 순매수를 하였으며 기관은 5,900억 주만큼 순매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주식하는 사람들 모두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SG 글로벌 주가 전망 및 차트 분석.